뭐라고? 사마카시? 뭐라고? 아니, 정승이 폭탄 돌리기 게임 있어. 그 재미없는 거. 생각보다 내가 괜찮구나. 야자의 꽃은 노래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입시 질문을 모두 다 해결해드릴 저는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지혜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혜림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때 생각해? 고2 때 그 전에 배웠던 1학년 때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을 복습을 쫙 하고 그 2학년 2학기 때부터 스포트를 내야지 고3 때 가면 모의고사도 잘 풀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이거는 고2라 생각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 나는 1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1학년. 왜냐면은 그때부터 쌓아온 그 습관? 이런 게 그치, 가장 중요하긴 한데 맞아, 맞아. 어쨌든 약간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 이런 너네 말대로 2학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고3이라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다들 알지? 맞아. 고3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본인의 입시 전형을 결정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막 뭐 학종으로 언제 결심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겠죠? 나는 9월 모의고사, 고3 9월 모의고사 보고 2년 반 동안은 완전 수시로 내가 커리큘럼을 탔거든. 근데 고3 9모를 봤는데 아 생각보다 내가 괜찮구나. 나는 고3 3모 보고 생각보다 내가 못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나는 바로 돌렸어. 바로 학종. 나는 고1 때부터 내가 학교 대회에 나가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나는 대회 빠순이었단 말이야. 대회야. 대회를 맞지, 공략을 맞지. 하다 보니까 난 무조건 학종으로. 다음 질문. 정시에 올인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무조건 고3 연. 고3 그 전에는 아무리 학종을 망했어도 내신이 안 나왔어도 절대 돌리면 안 되는 거 같아. 맞아. 진짜 고1 때부터 정시로 간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솔직히 아니라고 봐. 왜냐면은 고3 1학기까지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째 나올지 몰라. 그럼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자소서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요? 생각해보면 그냥 9월 모의고사 전에 딱 해놓고 9모부터 수능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여름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내신 끝나고부터,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게, 근데 일단 고1, 고2 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안 돼.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봉사 몇 시간 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조금 그런 게 저는 봉사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조금 고1 때 안 했어서 성적을 올리느라 급했어. 그래가지고 봉사는 그냥 기본이잖아. 1년에 30시간 해라 약간 이런 거? 그 정도만 했어요. 뭐 예전 학종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 300시간이면 뭐 성대를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맞아, 괜찮았는데 맞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방학 때 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3년 토탈 80시간? 근데 약간 이것도 학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간호학과랑 사회복지학과 쓰는 친구들은 맞아, 한 200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넘더라고. 여기 봉사 시간을 물어봤는데 시간보다는 봉사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맞아. 봉사를 했느냐. 맞아 맞아. 그럼 다음 책 몇 권 읽었어요? 아니 나는 입력한 책의 권수는 100권인데 다 읽은 거는 10권 남짓인 것 같아. 완독을 한 거는. 공개해도 돼? 아 이미 입학했으니까. 이미 입학했으니까. 과목 특성별 생기부를 쓰다가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이 독서란에 없으면 모순이니까. 그래서 독서를 많이 쓰게 됐지. 나는 한 과목당 한 개씩. 그러니까 국어 한 개, 수학 한 개. 근데 이제 학과와 관련된 과목 있잖아.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면 경제 교과목 도서는 한 세 권 읽은 것 같아. 최소 세 권? 약간 거기서 보여주는 거지. 나는 두루두루 공부하는 애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책은 근데 봉사 시간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맞아. 그렇게 많아봤자 면접 때 다 준비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래서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다음. 이거는 바로 말하자마자 대답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높은 대학 때 원하는 학과. 원하는 학과. 높은 대학. 높은 대학입니다. 먼저 딱 나눠주네. 먼저 들어볼까? 그러니까, 원하는 학과? 근데 나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통해서 다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었어. 내가 이제 3학년이잖아. 너네는 2학년이고 나는 3학년인데 막상 취업시장에 부딪혀보니까 대학을 보더라고. 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데 라고 한양대가 말했습니다. 문과는 솔직히 복수전공도 많이 다들 해. 복수전공 하지, 나는 하지. 준비하려고 지금 나도 하고 있어. 너도 하고 있지. 문과는 보통 이렇게 복수전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대학을 좀 높은 데 가고 복수전공이 잘 돼 있으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저는 1학년 때 갔던 학과에서 2학년 때 전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아니어도 길은 많아. 나는 높은 대학이 맞다고 봐. 솔직히 방금도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학교 이름을 많이 보더라고요. 정말 절실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막 내가 정말 싫은 학과가 아니라면 높은 데 가라. 문과라면. 문과라면. 다음 추천서 누구한테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나는 첫째로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둘째로는 추천서 자체를 잘 쓰는 선생님. 왜냐면 추천서를 잘 쓰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잘 모르게 되면 그 내용이 풍부하진 않아요, 나한테. 저는 고3 담임 선생님이 솔직히 제일 낫다고 보는 게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시에 관해서 약간 이게 좀 그렇다 하는 학생들은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를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한테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낫겠죠. 투지폰으로 바꿀까요? 써본 사람? 나. 나 안 썼던 것 같은데? 나는 반톡에 공지를 하는 담당이었어서 3년 동안 회장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 진짜. 게임을 고3 때 그렇게 많이 했어, 막. 그러면 투지폰으로 바꾸면 할 게 없으니까 공부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방해되는 거는 없애는 게 맞아요. 뭔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스마트폰 있어도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 맞아, 맞아. 나는 아예 그렇게 했거든. 투지폰이랑 갤럭시 탭, 인강용 갤럭시 탭. 인강이랑 카톡만, 그리고 이제 투지.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난 롤리팝을 썼거든? 게임이 너무 많아. 그래! 8개가 있어. 내가 이걸 말하고 싶었어. 투지폰으로 바꿔도 달콤하게 다가온 롤리팝. 폭탄 돌리기 게임 있어. 그 재미없는 거. 그거를 2시간 동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게임이 없는 투지폰으로 가라. 포도폰. 포도폰 약간 이런 거. 그치, 그치. 폰. 인강 어디 거 들었어요? 나는 EBS의 수학만 현우진. 나는 이투스의 쌈마카시 정승재. 어? 쌈마카시? 뭐라고? 정승재 쌤의 유행어가 쌈마카시 생선님. 생선님. 나는 계속 EBS 들었는데 유일하게 들었던 사설 강의가 이지영 선생님. 생활과 윤리였거든, 내가 사탐이. 근데 저는 EBS도 좋았어요. EBS가 무료라고 해서 질이 나쁜 게 아니야. 진짜 좋거든. 인강을 잘 이용을 하려면 일단 한 놈만 두들겨 팬다는 심정으로 독파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인강을. 그러니까 인강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 왔다 갔다 하면 커리큘럼도 따라갈 수도 없고 내 진도도 안 맞으니까. 다음 야자. 야자 해야 하나요? 했어? 나는 하다 안 하다 검색했지. 나는 3년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한이 있어도 신청은 해놨어. 야자가 감독이 학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감독이 담임선생님이다 하는 날은 무조건 공부하는 날이거든. 투지폰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맞아, 맞아. 내가 평소에 가는 익숙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 잘 되는 거다, 이걸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자 하다가 눈 맞으면은 노래방 가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할 맛이 나죠. 야자의 꽃은 노래방. 그래, 다들 그렇게 사세요.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반수 맞나요? 우리는 거의 절반절반 비율로 현역이랑 재수 반수가 나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내가 아는 친구만 해도 내가 아는 친구 한 10명이 반수했던 것 같아. 반수 신경 쓰지 마요. 하는 애들 많아요. 다음. 아, 이것도 바로바로 갑시다. 반수 대 재수 대 편입. 재수. 난 반수. 재수. 일단 편입은 일단 비추. 편입은 안 돼. 편입은 그거는... 너무 어려워. 와, 나 진짜 힘들어요. 성공 확률이 너무 희박해요, 솔직히. 근데 약간 재수보다 반수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막상 반수를 해야겠다라고 대학을 갔는데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는 애들이 많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은근히 맞아. 나랑 잘 맞고 성적 맞춰 갔는데 나랑 잘 맞아. 이런 경우도 많이 봐서. 나는 내 주변에 재수로 나름 잘 간 친구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로 보고 난 재수를 선택했어. 근데 반수 대 재수 고르는 거는 의지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평가했을 때 아, 나 좀 할 만한 놈이다 싶으면 재수하는 게 낫고 아, 나 좀 못 믿을 애다 하면은 반수가 나아요, 솔직히. 보고 계시나요? 연락하세요. 졸음권 괜찮습니다, 여러분. 졸음권 보고 있나요? 고등학교 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